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날이 갈수록 그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는 래퍼인 월리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냑트랩 강옛 2023라고 이렇게 읽더라고요. 베스트 트랩 뮤직 2023라고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피처링이 대박이죠. 24K 라이트과 제이슨 딜라가 함께하고, 제이슨 딜라는 피처링뿐만 아니라 프로듀서로서의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베트남 힙합 아티스트들이 다 뭉쳤어요. 특히 월디와 24K 라이트. 제가 몇 번이고 영상에서 얘기했죠? 제가 요즘 주목하는 베트남 힙합의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래퍼가 딱 투톱이에요. 월디와 24K 라이트. 저는 이 둘이 지향하는 음악, 뭐 래핑 스타일 이런 부분들이 바이브가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두 래퍼에 대해서 음악적인 바이브가 비슷한 점들이 많아서 두 래퍼의 어떤 랩할 때 퍼포먼스를 보면 비슷한 점들을 많이 느끼고는 해가지고 제가 두 래퍼들을 모두 좋아합니다. 게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트남 힙합의 음악적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는 래퍼는 이 두 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힙합 트렌드의 최전선에 있는 래퍼 두 명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오랜만에 제이슨 딜라의 목소리와 프로듀싱까지 듣게 됐어요. 예, 원래 제이슨 딜라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프로듀서의 역할이 큰데 이번에는 프로듀서뿐만 아니라 피처링으로 게스트 래퍼로서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월디의 냑 트랩 강옛 2023입니다. 피처링 24K 라이 제이슨 딜라.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 야, 이거 뮤비 연출이 너무 좋은데? 미국 힙합 같아. 비트도 되게 러한 느낌이라서 좋아요. 와, 진짜 오리지널리티 있다. 와, 세다, 세. 세요. 예. 저 염소는 저 영어로 GOAT, The Greatest of All Time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해놓은 건가? 아, 저렇게 그냥 흰 배경에 래퍼들 등장해서 약간 자신의 스웩 보여주는 영상들 있잖아요. 나 되게 좋아해. 아, 가사 되게 좋다. 스티브 잡스의 로고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기네. 이게 제가 베트남어를 그 유튜브 번역 기능으로 한국어로 이제 번역해서 사용하는 걸 보는데, 제이슨 딜라의 가사가 굉장히 좀 거만한 느낌도 있지만 언어 유희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아, 근데 이건 진짜 좀 연출 퀄리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퀄리티라는 게 막 뭔가 화려한 막 버짓이 들어간 뮤직비디오의 퀄리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뮤직비디오의 배경, 그리고 퍼포머들의 움직임, 뭐 아웃핏, 뭐 소재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약간 미국 힙합의 어떤 오리지널리티를 뮤직비디오에도 많이 갖고 왔어요. 비트가 워낙 또 러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 너무 좋은데? 아, 저 데님 티어스 데님 자켓 보세요. 게다가 뭐 고야드 크로스백에다가. 오. 아, 진짜 저는 2023년 랩비의 최고의 아웃풋은
24K라이트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승자는 따로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24K라이트 최고의 아웃풋이야. 그러니까 되게 오리지널러티를 상당히 갖고 있는 래퍼가 높은 성적까지 올라갔고 그 이후의 행보가 너무 좋잖아. 퍼포먼스 자체가 되게 좋은 래퍼라서 그러니까 솔직히 막 요즘에 그러니까 24K라이트의 그 최근 이제 음악적 행보를 보면 생각보다 뭐 팝, 랩 이런 음악이 아니고 굉장히 러한 음악들을 많이 갖고 와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아, 월디의 평소 랩핑과는 약간 좀 다른 톤, 다른 톤으로 벌스를 뱉고 있는 것도 되게 흥미로웠어. 베이프 참 좋아해. 꼰대 가르송 베이프 콜라보 절지에다가 심지어 이거는 이게 연출을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월디가 타고 있는 지게차도 그 베이프 커스텀을 다 했잖아요. 나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아 미쳤다. 진짜 베트남 래퍼들 플로우 중에 가장 러한 것 같아. 아 너무 잘한다. 야, 딱 플로우만 들어보도 하드하면서도 되게 느긋한 여유로움 같은 것도 느껴져서 마음에 들어. 아, 진짜 잘해. 이런 뭐 뮤직비디오에서의 퍼포먼스 그리고 우리가 음악으로서 듣는 랩적인 퍼포먼스 이런 것들도 최고의 폼을 보여줄 때들이 있거든요. 지금 저는 사실 월디의 요즘 음악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폼은 최고인 것 같아. 컨디션이 거의 최고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약간 플로우 스타일을 뭐라 그래야 되지? 타이가 같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러한 그 바이브 있잖아요. 평소와는 또 다른 걸 갖고 왔어. 죽인다. 야, 너무 멋있는데? 무드 자체가 그냥 미국 힙합이에요.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베트남 로컬 바이브가 저는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거의 미국 케팝의 그런 오리지널러티를 거의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 갖고 온 뮤직비디오라서 좀 놀랐어요. 그리고 세 명의 래퍼들의 어떤 플로우, 가사 이런 게 미국 말로 치면 약간 배레스 같은 느낌으로 세 명이 랩을 뱉다 보니까 더 멋있었던 것도 있고 아웃핏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마 뭐 화려한 체인, 뭐 데님 티어스, 에어조던, 고야드, 뭐 꼰대 가르송, 메이프 뭐 이런 것들 다 입고 나와가지고 멋스러운 래퍼들의 그런 느낌들을 많이 보여주려는 거. 물론 랩만 잘하면 되고 그렇기는 한데 저는 요즘 래퍼들도 저는 아웃핏 같은 것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얼마나 잘 꾸미고 힙합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있느냐, 저는 뭐 어떤 아이템들을 걸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저는 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웃핏도 그렇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냥 미국 힙합에 가까운 느낌으로 뽑힌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 특히 그 월디의 퍼포먼스가 나올 때 월디가 워낙 베이프를 좋아해서 다른 뮤직비디오도 보면 베이프 옷을 입고 나오는 걸 많이 볼 수가 있겠지만 아예 지게차 자체를 그 베이프 카모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나오니까 진짜 그게 좀 흥미로웠어. 제가 또 개인적으로 베이프 특유의 카모 패턴들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저도 베이프 옷이 집에 좀 꽤 있는데 아 특히 이런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그 베이프 카모 패턴이 뮤직비디오에 사용될 때 그 색감이 그냥 힙합이에요. 멋있어. 아 이거 뭐 비트도 워낙 로우하고 전반적으로 곡 자체가 로우한 바이브가 확 느껴져서 아 맞아 힙합이지 생각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그냥 힙합이다. 그냥 힙합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